자, 오늘은 제가 가장 하고 싶은 이야기, 그리고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 바로 사내유보금에 대해서 짧은 시간 안에 완벽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치권에서는 툭 하면 사내유보금을 이슈로 들고 나와요. 마치 기업이 산더미 같은 사내유보금을 쌓아놓고 쓰지 않는 바람에 우리나라 경제가 정체되어 있다는 식, 줄여야 된다, 투자를 해야 된다, 심지어 환수를 하라는 정신나간 소리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한마디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사내유보금은 돈이 아니에요. 그래서 쓸 수가 없어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회계 시스템의 기본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현대 회계는 복식부기라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지는데, 복식부기가 무슨 뜻이냐면 같은 숫자를 왼쪽 오른쪽에 두 번 적는다는 얘기입니다. 회계를 전혀 모르시는 분이라도 대차대조표라는 단어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왼쪽 오른쪽 차변과 대변이 존재하기 때문에 대차대조표라고 부르는 겁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왼쪽 차변에는 기업이 무엇을 가졌는지를 적는다고 보시면 돼요. 기업이 가진 게 뭐가 있을까요? 뭐 공장도 있고 기계도 있고 땅도 있고 빌딩도 있고 등등등. 오른쪽 대변에는 자본과 부채, 그러니까 기업이 그 돈을 어디서 구해왔는지를 적어요. 투자를 받았다, 빚을 냈다 등등. 이 차변과 대변은 항상 반드시 같은 숫자가 적힙니다. 자산은 자본 플러스 부채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로 그 얘기입니다. 자산은 자본 플러스 부채. 그래서 대차대조표를 영어로는 밸런스시트라고 불러요. 좌우가 밸런스가 맞는다고 해서. 별로 관계없어 보이는 얘기를 길게 한 것 같지만 그 이유가 이제 나옵니다. 사내유보금은 기업의 당기순이익에서 배당을 빼고 남은 금액을 누적해서 적는 칸이에요. 어디에? 오른쪽 대변에 적습니다. 아까 대변은 뭐라 그랬죠? 기업이 가진 것의 출처를 적는 곳이에요. 누적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기업이 수익을 내고 그 돈을 투자하면 투자할수록 사내유보금은 계속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투자할 돈이 아니고 투자한 돈이라는 얘기죠. 사내유보금이 금이라고 끝나니까 마치 돈 같고 금 같지만 아니에요. 대부분이 사실은 공장, 기계, 차량 이런 기업이 보유하고 사용하는 어떤 것의 형태로 존재하는 겁니다. 현금? 당연히 있죠. 근데 과연 사내유보금은 현금이다 라는 등식이 성립할까요? 최근 보고서를 기준으로 삼성전자는 196조 원의 사내유보금을 가지고 있었지만 현금은 27조 원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애플은 약 90조 원 정도의 사내유보금을 가지고 있는데 현금은 50조 원이 채 되지 않고요. 아마존은 약 22조 원 정도의 사내유보금이 존재하지만 현금은 34조 원 정도로 오히려 현금이 더 많습니다. 보이세요? 사내유보금이 현금이 아닌 거? 사내유보금을 줄이는 방법? 있습니다. 기업이 계속 손해를 보면 줄어요. 사내유보금이 늘지 않는 방법? 역시 있습니다. 기업이 수익을 영원히 못 내면 돼요. 그러지 않고 기업이 수익을 내고 그걸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것처럼 계속 투자를 하면 사내유보금은 쭉 증가해요. 그러니 사내유보금을 투자라는 말이 얼마나 헛소리인지 아시겠습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사내유보금은 장부상 계정이지 돈이 아닙니다. 투자할 돈이 아니고 대부분은 이미 투자된 돈입니다. 수익이 있는 기업이 투자를 하면 할수록 사내유보금은 계속 늘어요. 오히려 투자를 안 하고 다 써버리면 안 늘어나요. 이렇게까지 쉽고 자세하게 설명을 했는데도 이 영상을 보고 나서도 기업이 사내유보금을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이 든다면 그건 여러분들 자신한테 약간 문제가 있는 거겠죠. 이 사내유보금이라는 단어는 사실 재무제표상에 존재하지를 않아요. 원래는 이익잉여금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이걸 뭔가 회사가 쓰지 않고 유보해서 쌓아놓고 있다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어예요. 악의적으로. 마치기 전에 사족을 하나 달겠습니다. 제가 2년 전쯤에 사내유보금에 대한 글을 쓴 적이 있는데 이 글을 공유해가는 분들이 저한테 피드백을 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뭐 누구를 설득했다, 아니면 이런 반론이 나오더라. 그런데 그 상대방이 글을 읽고 나면 이건 저 사람 생각이지, 저런 의견도 있을 수 있는 거지,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가끔 있더라고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니라니까. 내 의견이 아니고 지금도 세계의 모든 기업이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요. 못 믿겠으면 가서 물어보세요. 주변에 회계를 정말 잘 아는 사람한테, 회계학 교수든 회계사든 사내유보금이 돈 맞냐고. 오늘 지식의 칼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이 공유해주시면 설득은 제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